네, 안녕하세요. 유노유노 두 번째 미니 앨범 누아르 온라인 기자 간담회 진행을 맡은 동방신기 최강창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바로 모시고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노유노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방신기 유노유노입니다. 제 앨범 누아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형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누아르. 네. 어떤 앨범인지 이제 기자님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작 기획부터 이제 참여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타이틀곡 땡큐를 포함해서 총 6곡이 수록된 미니 앨범이고요. 누아르가 아무래도 블랙을 뜻하는 만큼 한 남자가 느낀 인생의 희노애락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남자. 드디어 대망의 타이틀곡 땡큐.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번 타이틀곡 땡큐는요, 약간 저답게 저의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팝 댄스 곡이고요. 아무래도 유영진 프로듀서님께서 이렇게 가사부터 곡 전체 작업을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상의도 많이 하고요. 어떤 게 제일 유노스럽고 또 유노의 장점이 뭔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퍼포먼스까지도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땡큐의 퍼포먼스의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포인트는 아무래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뮤지컬적인 요소가 조금 있어요. 그만큼 강렬하고 카리스마 있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그보다는 뭔가 약간 진한 페이소스가 느껴지는 곡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가면을 쓰고 있는 그리고 가면을 쓰다가 벗는 동작 등이나 뭐 감사 아무래도 땡큐다 보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자존감 높아지는 춤 등등 좀 이런 거를 약간 뮤지컬 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를 좀 이용해서 안무를 좀 뭐 많이 의견을 통해서 만들어 봤으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와 연결된 앨범 컨셉이 인상적인데 이런 독특한 컨셉을 시도한 이유가 있는지 또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나요? 뭔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이 때도 그렇고 해서 제가 오히려 제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좀 많이 보면서 반대로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화적인 시퀀스를 갖고 있다 보니까 어렸을 때 나는 어땠고 저랬고 그 모든 게 이제 좀 합쳐지면서 좀 더 무엇보다 눈과 귀가 같이 함께 재밌는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탄생한 앨범입니다. 네. 그리고 또 뮤직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유노 형만 나온 게 아니라 또 특별한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 누아르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를 위해서요. 사실 황정민 선배님과 이정현 씨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출연해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어렵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출연해 주셔서 더 기억이 남는데요. 두 분의 열연 덕분에 뮤직비디오가 더 멋있고 그리고 만족스럽게 잘 나온 것 같고 또 저의 새로운 모습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다 제작이 끝난 뒤에 또 이수만 선생님께서 이렇게 완성된 뮤직비디오를 보시고 또 이렇게 장문의 문자로 정말 칭찬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하나 또 선생님께서도 뒤에서 이런 부분의 디테일을 또 이렇게 또 알려주셔서 더욱더 이렇게 재밌는 뮤직비디오로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앨범에 황정민, 이정현, 신예은 등 여러 배우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아니 도대체 네. 이렇게 기라성 같은 배우들을 네.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네. 그리고 또 이 배우분들과 대배우분들이죠. 네. 함께 협업을 한 소감과 작업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일단은 뭐 제일 빠른 신예은 씨 같은 경우에는 녹음하는 중간중간에도 쉬질 않으셨어요. 진짜 3시간 동안 그 한 프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예. 그 한 프로 동안 한 번 더 가볼게, 한 번 더 가볼게 해서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또 황정민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노게런티로 의리로 출연을 해주셨어요. 의리로요? 네. 와. 아무래도 전에 국제시장을 찍었던 네. 그런 부 추억이 있다 보니까 근데 과연 해주실까? 이런 걱정이 앞서잖아요. 네네. 너무 바쁘시고 그쵸. 네, 근데 그냥 괜찮아 시원스럽게 열심히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서 정말 작업하는 내내 너무 즐거웠어요. 그 디테일이 너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고 네.
이정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임팩트 강한 역할을 많이 하셔다 보니까 그렇죠. 아, 성격도 되게 와일드하지 않을까 했는데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스위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액션의 합을 맞추다 보면서 서로가 약간 위험할 수도 있는데 서로가 또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재밌게 작업을 해서 지금의 이 뮤직비디오가 탄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동방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